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여수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해상 케이블카 운영사가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사회 환원을 약속한 공익기부금을 수년간 납부하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4년 매출액을 기부하는 약정 체결 후 2017년부터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수 해양 케이블카를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동용 변호사, 김판진 초당대 경영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와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서 이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협약이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협약이었는데 이 협약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어쨌든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 측에서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2014년도에 협약이 체결됐고 매 분기별 매출의 3%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놓겠다 이런 거예요. 구체적 협약도 체결됐고 액수도 돼 있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소전화해도 했었습니다. 재소전화해란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뭔가 확정력이 있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 미리 받아두는 거거든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까지 받아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2015년, 16년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지만 17년도부터는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법률적인 그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수시에서 최근에 재소전화에 따른 기부금의 납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여수시 인재 육성 장학회에다 그 돈을 내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해상 케이블카 쪽에서 그럼 만약에 기어이 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별도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낼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재단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없고 여수시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상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분쟁이 일고 있고 그 해상 케이블카의 부도성을 강하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 그 여수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추가적으로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2018년도에 전라남도의 통계 그 발표에 의하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 22개 시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17년도에 한 5,080여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수입액은 이제 그 개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라는 그 사업장을 제외하고 약간 918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됐고요.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그 순천만 국제정원, 순천만 습지 한 600만 명이 찾았고요. 가장 많은 그 매출 수입을 올린 곳은 바로 그 여수 해상 케이블카 약 한 24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지역 소득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수 지역의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여수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 최근에 공익기부금 미이행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해상 케이블카 성공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행정이 지원이 되고 여수 시민들은 또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공을 이렇게 기원을 했는데 그 당연히 내야 될 그 공익기부금 기부에 대해서 미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그 뭐 여수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이슈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뭐 정상적이다, 어떤 뭐 정당하다, 뭐 합법적이지 못하다를 떠나서 여수시와 사측의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될 거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기까지 여수시 어떤 그 행정의 소극 적인 행정에 대해서 대한 것은 분명히 그 비판을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 상황에 대해서 두 분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네, 케이블카 업체에서 이처럼 시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여수시가 이제 그 언론 보도 이후에 사측에 대해서 이행을 좀 이렇게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측에서는 그 이행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신들의 그 생각을 전달을 했다고 그럽니다. 법원의 결정이 이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의해서 재소전 화해라는 그 판결이 이제 났기 때문에 여수시는 사측에 의해서 공익기부금 기부를 이행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사측에서는 그 미이행의 이유를 바로 그 그러니까 현재 그 기부금 규정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부금법 규정을 보면 그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여수시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좀 그 골이 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해상 케이블카 이제 그 준공시 여수시 측에서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많은 것을 이렇게 주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이와 같은 자신들의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어떤 문제 해결이 쉽사리 해결될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법적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기탁을 강압할 경우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까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지역 협력 사업 계획서를 내는 건 법이 정한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역협력사업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광양의 경우 LF 스퀘어가 처음 들어올 때도 지역사업협력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제출이 됐었고 거기에 보면 앞으로 18홀 골프장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150객실 이상의 호텔을 만들겠다. 그리고 5년 이내에 현지 법인화 하겠다 하는 등등의 약속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고요. 이건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한 것들이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해박사를 통해서 이익금의 3%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거를 단순한 해박사의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재소전 화해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재소전 화해 형태로 작성을 한 이유는 이 자체가 만약에 너희들이 이행 안 하면 어떨 게 할 거냐에 대해서 바로 여수시가 강제 집행이 가능한 법적인 그 토대를 준비를 해둔 거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재소전 화해를 할 때 그 해상 케이블카 쪽에서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소전 화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뭐 본의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말도 안 되고 그때 그게 본의가 아니었으면 사업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좀 지적해 봐야 될 것들은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해요. 근데 주차장이 그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그 지점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 돌산공원하고 자산공원 일부 부지를 매각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준공을 위해서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차 계약도 체결해 줬습니다. 이거는 그 공원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 이렇게 이걸 해주는 대가로 그 기부금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잘 되면 잘 좀 드려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법적 의무가 발생한 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시 여수시의회에서도 이 기부금 그러니까 그렇게 주차장 부지의 확보를 위한 용도 변경과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근거들을 다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더욱이나 거기에서 나온 기부금은 다른 용도로 못 쓰게 관광 활성화에만 사용하도록 그 사용처도 한정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뭐 새로운 관광 사업을 위해서 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타 지자체 우리가 모범을 보여보자라는 굉장히 의욕적인 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고 그 준비를 철저히 해온 거예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해오는 과정에서 재소전 화해까지 됐고
근데 이제 와서 해상 케이블카가 못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약속 위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재소전 화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미 협약을 체결했고 재소전 화해까지 했다면 이행해야 합니다. 그걸 소송을 통해서 한다 한들 한번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 약속 자체를 깰 근본적인 문제의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약속을 어길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상결과 하는 건 사실은 시간을 끌거나 좀 막 우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들이 내놓은 게 그 기부금을 우리가 장학재단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학재단 자체는 그 교육부나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그 감시를 받고 합니다만 그러나 당초 기부금 자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여수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그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수시가 요구하는 대로 그 여수시 인재 육성 재단에 기부를 하는 게 당초의 취지에 맞고 법적 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송에서는 그 여수시가 이길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이제 해당 기업의 마인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수 시민들이 상당히 좀 흥분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을 해놓고 뒤에 이제 근데 뭐 너무 장사가 안 된다 할지 생각보다는 너무 사람이 적어요 뭐 그런다 할지 또는 갑자기 뭐 그 천둥이 쳐가지고 뭐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 하는 사정의 변경 충분히 시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아닌 장사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장사 잘 되고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와서 깨겠다고 드는 거 그런 행태는 그 그냥 단순 변심으로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지역 정치인 언론인들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여수시가 전국적으로 관광 여수 상당한 그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그 중요한 목재 바로 그 해상 케이블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공익기부금 미이행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게 된다면 관광산업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익기부금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일방의 강요에 의해서 윤리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사측과 여수시의 이런 그런 원만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좀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 피해는 여수 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여수시의 일방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도 안 되고 또 사측에 의한 무조건적인 그런 그 거부에서도 안 되고 일단 그 접점을 해결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네, 두 분과 이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해상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관련해 10분 발언을 진행한 고희원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익기부금 납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여수시가 지난 2015년 1월 19일 성립한 화해 조서를 근거로 2019년 10월 7일 네. 케이블카 측에 매출액 정산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2019년 10월 17일 미납 공익기부금이 19억 원으로 여수시 인재 육성 장학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네. 케이블카 측은 인재 육성 장학회 또한 기부를 받을 수 없는 단체라면서 자발적 기탁 의사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설립을 준비 중인 가칭 케이블카 문화장학재단을 기부단체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대해, 아울러 여수시에 대하여 기부법 위반, 직원 남용, 강압 회사 탈취, 미수재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기납부 기부금이 15억 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시 행정부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여수시 의회에서
지난 9월 18일 그 제195회 임시회를 통해 서한석 의장님께서 여수 해상 케이블카 미납 공익 기부금을 조속히 회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근본 10분 발언 아니라 6대 의회 제173회 정례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 공익 기부를 지나고 있는 케이블카 측 자세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10월 21일자 케이블카 측의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의 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를 통해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가 하루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수시와 해상 케이블카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수시가 만약 이 대목에서 뭔가 양보 같은 걸 하고 나면 다음에 행정감사에 걸릴 거예요. 왜 여수시의 이익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 협약까지 체결하고 재소전화까지 해놨던 거를 왜 양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그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수시가 취할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협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장 큰 대형 로펌을 끌어들여서 거기가 대리를 해서 재소전화까지 한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고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좀 사업자 측이 좀 부리고 있는 저런 그 주장에 대해서 쉽게 물러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호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수시가 다른 행동을 취했다가는 시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오히려 여수시가 져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건 단호하게 앞으로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체결하는 건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이왕에 했던 약속을 아무 약속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경을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대한 시민 일반의 신뢰를 상실케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단호하게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단호하게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여수시와 여수해상 케이블카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예, 저는 그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목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의 현재 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주 그 깊게는 알지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측의 입장에서는 공익기부금을 내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기부금법 규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기부금법 규정을 보면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기부금이 기부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여수시가 지정한 그런 그 단체에 기부를 강요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만든 단체에 기금을 기부를 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여수시와 케이블카 사측에서 어떤 노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자적인 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사측도 여수시에 대한 감정의 길이 좀 깊지 않나, 감정의 좀 길이, 골이 좀 깊이 파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시나 지역의 언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의 일방의 강요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수시나 정치인, 지역 언론 또 오피니언 리더들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배려해서 좀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여수와 여수해상 케이블카가 맺은 협약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된 사회공헌사업 미희행은 지역민 또 관광객 등 모두에게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텐데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